78살이신데. 네? 78. 79. 79. 79. 겨울을 여기서 나신 거예요? 네. 계속 계시죠. 언제부터 하시죠? 네? 언제부터 하시죠? 저희가 7월 8일부터 했습니다. 네. 244일째입니다. 7월 8일부터? 네. 여름 나고, 겨울 나고. 한여름에 저희, 한겨울에 저희 폭설이 와서 한번 무너져서 지금 저 작은 걸로 다시 교체를 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여기서 방송도 만들고 이렇게 보자기도 만드는데요. 이거 대표님 얼굴입니다. 저기 계신 작가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작가님. 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정말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막느라고 고생하고 한심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 이거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지역에서도 여론으로 이게 또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있는데 그래도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어쨌든 끝장을 보자. 특히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지역의 당원분들이 접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해주셔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여론에 저희가 조금 밀리는 것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까 병산리가 이 업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에서 우리 민주당을 이제 욕하면서 야, 지역에 이익이 되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하느냐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대교가 생기고 이 변경하는 대교가 없습니다. 양평이 제일 중요한 게 다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씩 아 이거 원하는 대로 가는 게 교통에 있어서도 좋겠다 하는 부분에 이해들이 돼서 이제 조금 저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실제로 원하는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네. 지금 이거 변경 대안은 교통난 해소에도 별로 도움도 안 된다. 네, 지역으로 더 경제적이 심해질 것이 예상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동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보통 분들은 그 생활상에 정상적으로 나가서 그런 시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